팬들과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? 제가 그 신화 형들이 한창 되게 핫할 때, 지금 막 원어원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핫할 때 인천에 시청 쪽에서 공연을 하러 오셨어요. 오셨는데 저는 신화 팬이니까 저도 그래서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 무리로 막 달려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때리는 거예요. 누가. 몰랐어요. 저를. 빵 맞았어요.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경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팬들이.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귓방망이를 맞아봤어요. 신화의 전진영의 팬인 것 같아요.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새치기를 했다. 근데 저 새치기한 게 아니라 둘이 없었거든요. 둘이 없었는데 뭔가 그냥 남자 혼자 우리 오빠들 봐야 되는데 우리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꼈다. 뒤에서 빵 맞은 거예요. 귓방망이를.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그냥 우리 신화창조 분들이 굉장히 세세요.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요. 팬분들이 약간 좀 세서. 근데 지금 내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많은 우리 가수들이 아마 그 많은 요즘에 그 연예인 싸움순이 나오잖아요. 예. 지금 행주가 빠져있다고 다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. 진짜요? 아니 운동 잘하잖아요. 또. 운동을 잘하는 게 진짜 잘하고. 이게 좀 아니요. 격투기를 좀 하는 걸로. 유독과 나오고 그래. 여기는 유독한데. 그래 좀 좋아한다는 선배도 전진. 운동 잘하는 거야. 아주 이게 세다 그러더라고. 아니요. 그러니까 솔직히 전진이 형 많이 얘기 들어봐요. 이런 얘기를 들어봐.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한 자리 뛰어달라고 막 말한 것도 약간 뭔가 시킬 것 같고. 이렇게 그래서. 진짜 남자들은 거기에 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진짜 남자 뭐야. 저는 진짜 끼고 싶지 않아서. 전진 그거 봐. 거기 순위 나올 때 본인 없는 거 약간 섭섭하지 않아요?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되는 거야. 눈이 이글거려. 자, 행주는 본인이 김구라의 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우리 저 인천 출신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. 예, 네. 인천 출신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내가 봤을 때는 염경환 씨 후계자면 어떨까? 아니, 경원이 열심히 살려봐. 염경환이 후계자를 찾고 있던데. 진짜 아니 왜 어울려?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인천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인천을 외치면서 내가 여기 출신이다. 그래서 내가 여기 서울 와서 지금 인천을 외치고 있다. 이런 사람이 김구라 지상렬 선배님 이후로 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외치는데 편집돼. 아 그래? 있어. 많이 외치긴 하는데 편집이 많이 돼. 쇼미더머니에서 역대 10위 중에 한 6명 정도 있는 거 진짜. 인천이 약간 그게 있나 보다. 인천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이제 서울 걸 흡수하면서 뭐 아무래도 좀 이게 헝그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맞아요. 좀 있고 그래서 디스코 빵빵 때리는 건가? 다들 흔들리고 인천을 애초부터 인천을 외쳤던 분들을 리스펙트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김구라 선배님 다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. 저는 뭐 인천, 김포, 일산 세 도시를 밀고 있습니다. 김포, 일산? 네, 7만 아니야, 그건 아니고 인천 뭐 사랑해야죠.